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최우네비입니다. 오늘은 엑셀에서 부분합을 적용한 다음 윤곽 기호를 숨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래처별 합계를 계산을 하지 않고 간단한 클릭 몇 번만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부분합이라는 기능입니다. 이 부분합을 이용하면 계산을 하지 않고도 간단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표를 지정합니다. 컨트롤과 알파벳 A를 눌러서 표를 전체 지정했습니다. 지정한 다음 제목에 있는 데이터로 이동합니다. 데이터 클릭. 중간쯤에 정렬 및 필터가 있는데요. 정렬로 들어갑니다. 정렬. 대화상자가 나오면 정렬 기준을 거래처 명으로 바꿔줍니다. 기준이나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확인 누릅니다. 그러면 표가 거래처명을 위주로 묶어주었습니다. 거래처별 항목을 묶어주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정렬이 항목별로 되었습니다. 거래처명으로요. 그런 다음 오른쪽 끝에 있는 부분합을 누릅니다. 계산을 해야겠죠. 부분합. 대화상자가 나오면 맨 처음에 그룹화할 항목에서 거래처명으로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 맨 밑에 확인, 판매량만 확인하면 되고요. 그러면 거래처명과 거래처명 밑에 거래처명별로 합계 금액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거래처명,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거래처를 묶었죠. 맨 아래에는 총합계, 거래처의 모든 총합계가 계산이 되었고요. 부분합을 이용해서 거래처별 품목별로 부분합계를 계산했습니다. 깔끔하게 계산하고 표 자체를 정리를 잘 해놨죠. 부분합이 끝나고 나면 왼쪽에 있는 윤곽 기호가 있습니다. 미관상 별로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윤곽 기호를 숨겨보겠습니다. 표 안에 커서를 놓고요.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면 부분합이 있습니다. 부분합 옆에 그룹 해제가 있고요. 해제를 누르면 윤곽 지우기가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그러면 윤곽 기호가 숨겨지고 실제 필요한 내용 표만 깔끔하게 정리된 표만 나타납니다. 사용하다 보면 다시 윤곽 기호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그룹에 가서 자동 윤곽을 눌러주면 다시 윤곽 기호가 나타납니다. 되돌리기라든가 그런 기능으로는 윤곽 기호를 숨기거나 또는 되살릴 수 없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